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러스트형 문제가 시작되네요. 781번 보겠습니다. 일러스트형 문제는요, 이쪽에 나오는 것이 사진이 아니라 일러스트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주어지는 조건이 사진에서는 이런 설명이 없었는데, 일러스트에서는 조건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보다 수월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죠. 781번이요.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야간 운전이고요. 그다음에 교차로인데 황색 전멸 교차로래요. 서행 후 통과 가능하죠. 교차로에 좌회전 중인 트럭이 있고요. 트럭이 좌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오른쪽 도로에 정지 중인 이륜차. 여기 보면 오토바이가 정지선 앞에 딱 정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안전 운전 방법 찾아볼게요. 1번, 트럭 앞에 상황을 알수 없으므로 서행을 한다. 이 차가 지금 좌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쳐 있는지 가려서 보이지를 않죠? 따라서 서행한다. 맞습니다. 트럭이 좌회전함으로 연이어 진입해서 통과한다. 연이어 진입하게 되면 앞에서 직진해서 오는 차못 보고 충돌할 수도 있죠? 연이어 진입하는 건 맞지 않아요. 따라서 별개로 안전을 확인한 후에 진입하고 통과를 합니다. 일단 진입하면서 우측 이륜차에 주의하면서 진행한다. 일단 진입하는 게 틀렸죠? 안전을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야죠. 네, 이것도 틀렸고. 속도를 높여서 트럭 우측편으로 진행을 한다. 좌회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속도 내가지고 더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가지고 좌회전을 한다. 틀렸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들하고 또 부딪힐 수도 있고, 직진해 오는 차들하고도 부딪힐 수 있고, 아주 위험합니다. 좌회전은 순서대로 주서서 합니다. 교차로 좌우 도로의 상황에 주의한다. 맞죠? 이건 뭐 언제나 맞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맞는 얘기로 체크하시면 돼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트럭 앞에 상황을 알수 없으므로 서행한다. 그리고 교차로 좌우 도로의 상황에 주의한다.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82번. 승합차를 바싹 뒤따라 우회전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험 두 가지는, 바싹 뒤따라 우회전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최대한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뭐가 위험하냐 하는 거죠. 상황을 보니까 이제 우회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편도 1차로 일반 도로인 상태고, 후사경 속에 승용차가 나타나 있대요. 승용차가 있대요. 승용차.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보죠. 승합차는 급제동을 함부로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안전하다? 그럴 리가요. 승합차 급제동 많이 있죠. 따라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바싹 운전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갑자기 정지하는 차를 대처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추돌 위험이 있죠. 2번, 앞차에 제동등만 주시하면 대처가 빨리 되므로 위험이 없다? 제동등만 쳐다본다고 대처가 빨리 할수 있습니까? 또 주변 차량의 속도들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내뒤 따르는 거, 보행자, 자전거, 이쪽에서 오는 좌회전, 이쪽에서 나오는 좌회전 다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동등만 보고 하는 건 위험하죠. 3번, 승합차로 인한 시야 제한으로 전방 상황 대처가 어렵다. 그렇죠. 승합차들이 보통 이렇게 차가 높아요. 탑차들이라고도 부르는데, 탑차요. 이렇게 부르는데, 좀 앞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전방 상황 대처가 어려운 특성이 있죠. 그럴수록 더 안전거리 확보해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죠. 4번, 운전에 자신 있으면 위험 대처가 빠름으로 문제 없다. 운전 자신 있다고 위험 대처 빠르다고 볼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 있는 사람도 급한 상황이 되게 되면 대처 못할 수도 있어요. 위험 대처가 빠르다고 해도 그 상황이 너무 긴박하면 대처 빠른 사람도 답 없습니다. 사고 피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운전 오래 하고 운전 자신 있는 사람들은 사고 한 건도 안 나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얘기 되겠고. 승합차 급정지 시 안전거리가 없어서 추돌이 우려된다. 이것 때문에 바싹 뒤따라 우회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싹 뒤따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안전거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위험은 승합차로 인한 시야 제한으로 전방 상황 대처가 어렵고, 승합차 급정지 시 안전거리가 없어 추돌이 우려된다. 3번과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83번. 다음 상황에서 우회전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지금 우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트레일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일본식 표현으로 하면 추레라 알고 계시죠? 트레일러. 이 차가 이제 우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회전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도로 폭이 넓고 또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회전하는 트레일러가 전방에 있다 하는 상황이죠. 보죠. 우회전하는 트레일러는 속도가 느림으로 트레일러 좌측으로 앞질러서 우회전한다. 트레일러 앞질러서 이렇게 해서 앞질러서 우회전을 한다? 위험합니다. 앞지르기 좌측으로 하는 건 맞는데요. 이건 지금 앞지르기가 아니고 우회전을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전하지 못하죠. 순차적으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안전합니다. 도로폭이 충분하므로 트레일러를 우측으로 앞질러 간다. 요 사이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트레일러가 우회전할 때요 사이로 들어가면요, 내륜차에 의해서 트레일러의 뒷바퀴가 여러분 차를 덮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트레일러 이렇게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껴들면 정말 위험합니다. 트레일러가 교차로 바깥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어 공간이 넓으므로 트레일러와 옆으로 나란히
우회전한다? 이게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내륜차 때문에. 도로폭이 넓어도 트레일러가 우회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안전거리를 두고 천천히 뒤따라간다. 이게 맞습니다. 뒤따라가야 됩니다. 트레일러가 내륜차로 인해 크게 회전하는 것이므로 진입하지 않고 뒤따라간다. 그죠? 이게 공간을 나 지나가라고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 뒤에 뒷바퀴가 여기를 밟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밟지 않게 크게 도는 거거든요. 나를 위한 공간 배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차를 밀어 넣으시면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륜차 때문에 회전하는 거다. 진입하지 않고 뒤따라간다. 맞는 얘기 되겠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도로폭이 넓어도 트레일러가 우회전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므로 안전거리를 두고 천천히 뒤따라간다. 그리고 트레일러가 내륜차로 인해 크게 회전하는 것이므로 진입하지 않고 뒤따라간다. 4번과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84번 다음 상황에서 직진을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상황을 볼까요? 1, 2차로에서 나란히 주행하는 승용차랑 택시가 있대요. 여기 승용차고 택시네요. 택시 뒤를 주행하는 내 차. 나는 택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에서 손을 흔드는 보행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보행자가 손을 흔들고 있어요. 이 보행자가 손을 흔드는 건데 지금 택시를 부르는 건지 이 승용차를 부르는 건지 알 방법은 없어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을 해야 안전할까요? 볼까요? 1차로의 승용차가 차량 진행 방향으로 급차로 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앞차와의 간격을 넓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차를 승용차를 부른 거예요. 그럼 이 차가 갑자기 택시 지나가고 확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급차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택시와의 간격을 넓혀야죠. 앞차 간격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좁힌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2번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급정지할 수도 있으므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이제 이 사람이 택시를 부르는 거였을 수도 있죠. 그럼 택시가 갑자기 쓸 수도 있죠. 비상감을 탁 킨단 말이에요. 그때 일정 거리가 유지가 안 돼 있으면 차 뒤를 추돌하게 되겠죠. 급정거리를 할 수 있으므로 일정 거리 유지한다. 맞는 얘기죠. 3번 승용차와 택시 때문에 전방 상황이 잘 안 보이므로 1, 2차로 중간에 걸쳐서 주행한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중간에 걸쳐서 주행하면 안 됩니다. 차로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1차로면 1차로, 2차로면 2차로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뒷차도 헷갈리지 않죠. 4번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가 예상되므로 신속히 1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한다. 급차로 변경이라는 말은 틀린 키워드죠. 나오면 틀렸다고 고르시면 돼요. 5번 택시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감속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속도를 감속하여 뒤따른다. 택시 이렇게 우회전할 수도 있죠. 속도를 확 줄일 수 있으니까 미리 속도를 감속해서 뒤따르는 게 좋습니다. 맞는 얘기네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급정지할 수도 있으므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택시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감속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속도를 감속하여 뒤따른다.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85번 다음과 같이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는 했습니다. 비보호좌회전에서 좌회전하는데 상황을 볼게요. 전방 신호등은 녹색이기 때문에 비보호 가능합니다.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하죠. 좌측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대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죠.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에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횡단하는 보행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때 제가 여기 딱 서서 기다려야 되죠. 그러다가 보면 여기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들한테 간섭이 되죠. 그래서 위험한 요인을 고를 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인이 되고요. 계속 보죠. 후사경 속에 멀리 뒤따르는 승용차가 있다. 지금 좌회전이기 때문에 맨 왼쪽 차에 있으니까 뒤따르는 승용차는 아마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이쪽에 승용차가 따라오고 있고 전방에 직진해 오는 승용차가 있대요. 아, 직진해 오는 승용차가 있네요. 여기 직진해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한 요인인가 하는 거죠. 1번 반대차로 승용차의 좌회전. 반대차로 승용차가 이 차가 좌회전을 하면 나도 좌회전이라면 간섭이 일어나지 않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뒤따르는 승용차와 추돌 위험이 있다. 뒤따르는 승용차는 지금 오른쪽에서 와요. 근데 나는 왼쪽으로 갈 거니까 추돌 위험은 없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화물차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지금 이 화물차가 좌회전, 이번 화물차도 좌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죠?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를 하니까 내가 그 앞에 서거나 피할 수 없죠. 근데 그 뒤에 서게 되는데 일시정지를 하게 되면 그 차를 추돌할 수도 있고 또 이쪽 방향에서 내가 그 뒤에 서 있으니까 이쪽 방향에서 오는 직진이랑 간섭을 할 수도 있게 되죠. 사실 이건 위험한 요인에 해당을 합니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내 차의 충돌 위험. 그죠? 내가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직진해서 오는 차가 내가 서 있는 얘를 나를 때릴 수도 있으니까 충돌 위험이 있죠. 뒤따르는 승용차의 앞지르기. 이 뒤따르는 승용차가 나를 앞지른다는 거예요. 지금 좌회전 차로에 있는 내가 혹은 뭐 직좌일 수도 있죠. 직좌일 수도 있는데 차 서 있는데 얘가 나를 앞지르게 하려면 중앙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죠. 따라서 이 비보호 교차로 좌회전의 경우에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따라서 가장 위험한 요인은 보행자 보호를 위한 화물차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내 차의 충돌 위험. 3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86번
다음 교차로를 우회전하려고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앞에 보니까 버스가 있네요. 버스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깜빡이를 켜고 있어요. 전방 차량 신호는 녹색 신호고요. 버스에서 사람들이 하차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하게 이제 이 보행자들이 뒤로 들어오거나 앞에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출현하는 요 경우,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죠. 살펴볼까요? 버스 승객들이 하차 중이므로 일시정지한다. 이거 맞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얘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서행으로 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맞고요. 버스로 인해 전방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신속히 우회전한다. 신속히라는 말은 틀린 키워드라고 했죠? 틀렸어요.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일시정지를 해야겠죠? 3번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수 있으므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다. 중앙선 넘어 우회전하면 중앙선 침범이죠. 당연히 그리고 사고 위험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우회전 이렇게 하다가 버스가 또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또 충돌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죠? 틀렸고 버스에서 하차한 사람들이 버스 앞쪽으로 갑자기 횡단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그죠? 팍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진짜 위험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거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5번 버스에서 하차한 사람들이 버스 뒤쪽으로 횡단을 할 수도 있으므로 반대 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한다. 쪽 차로 이용해서 이렇게 우회전한다는 거죠. 그거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안전 운전 방법은 1번 버스 승객들이 하차 중이므로 일시정지한다. 그리고 버스에서 하차한 사람들이 버스 앞쪽으로 갑자기 횡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